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여러분, 아니 저번에 애슐리 뷔페를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샤브샤브 뷔페 가주세요, 뭐 어디 뷔페 가주세요, 이렇게 뷔페를 몇 가지 이렇게 추천을 해줬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가보고 싶었던 두 번째 곳은 바로 빕스입니다. 빕스는 유명하잖아요, 애슐리만큼. 근데 빕스에서 그냥 빕스가 아닌 프리미어 빕스가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빕스랑 어떤지, 뭔가 좀 차이점이 있는지, 가격도 뭐 다른지, 뭐 가짓수가 더 많은지 등등등 궁금해가지고 지금 목동 41 타워점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가가지고, 또 거기도 디너랑 런치가 조금씩 다르고 주말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평일 런치 겸 디너 그 중간 사이로 가서 오늘도 만약에 디너까지 볼 수 있으면 디너까지 한번 먹어보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어? 야, 40층에서 내려왔네? 전경 지리긴 한다. 아니 야, 와 뭐야, 너무 이쁜데? 아니 얘 따라가래. 응. 이거 너무 웃기다. 야, 로봇이 딱 안내해준다? 알바한테 내가 손님 안내했었는데 이게 로봇이 안내해줘. 저희가 안내받은 자리. 우와 진짜 죽인다. 자 바로 받으러 가볼게요. 이게 이번에 여기서 새로 나온 신메뉴인가 보다. 어 비비큐 축제가 쫙쫙 써있네. 오 요런. 오 우와 새우 새우 맛있겠다. 나 파인애플 좋아해. 나 꿍 파인애플 좋아해. 좀 이따 내가 좋아하는 와플 만들어 먹어야지. 어 여기도 역시 비빔면. 우와 이거 뭐야? 아이스버거 외지 샐러드. 그래 요즘 이런 샐러드 많이 나오더라. 샐러드 코너 이렇게 쫙 있고요. 이거 또 이제 영어. 근데 빕스 영어너 맛있기로 유명해. 따로 이렇게 와인 코너처럼 돼서 또 이렇게 돼 있네. 와 시푸드 존. 파스타다. 토마토 파스타. 와 피자가 훨씬 퀄리티 좋아 보이는 게 화덕에 이렇게 구워주시네. 아 트러플 허니 고르곤졸라 피자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여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빕스 메가 크런치 좋아합니다. 그냥 이거 그 감튀에 뿔뿔이 달려 콜드 누들이라고 해서. 오 얼음 동동 이것도 맛있겠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접시 떠왔어요. 이렇게 두 가지 떠왔는데 간단하게 아까 궁금했던 새로운 신메뉴들이랑 피자 이렇게 떼고, 이게 이제 아까 그 멕시칸 어쩌고저쩌고 조합 만들어 온 거거든요. 요거 이제 싸먹어보려고요. 이렇게. 아니 요 전망 보는 것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왜 뭔가 그런 거 같잖아요. 그 롯데 시그니엘 같은 느낌처럼 여기 보는 맛이 좋네. 비 올 때도 되게 운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다이어트를 위해 우리는 먼저 샐러드를 먼저 먹을게요. 맞아. 이렇게 먹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양배추인데? 근데 양배추에 좀 새콤달콤한 소스. 일단 저희가 지금 2시 40분이에요. 조금 1시간 반 정도까지 런치 타임을 즐길 수 있고 4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이제 디너 타임을 즐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희는 디너까지 있겠다. 디너로 결제해달라 해서 런치 먹고 디너에 나오는 메뉴들을 또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먹어보려고요. 토마토 파스타. 미트볼이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어서 다진 고기가 미트볼로 채워주니까 소스 자체는 되게 깔끔해요. 기름지지 않고. 그 다음 피자. 트러플 향이 되게 많이 나. 화덕 피자에서 그런지 그 고소한 맛도 고소한 맛인데 제가 고르곤졸라 피자 좋아하거든요. 고르곤 향도 느껴지고 트러플이랑 살짝 달콤한 맛도 느껴져가지고 아주 박자가 좋은걸요? 확실히 끝에 이런 이 아랫부분이 맛있어. 진짜 화덕 피자 먹는 것 같아. 그래? 응, 조금 두꺼운 화덕 피자. 그리고 내가 먹었던 페페론치 중에 가장 페페론치는 역할을 잘해. 완전 매콤해. 그거 뭐야? 별로예요. 별로야? 사이에 들어갈 법한 정도예요.
퀘사디아 피자인데 고수 맛이 많이 나는데? 한번 만들어볼까요? 일단 사워크림을 깔아요. 듬뿍. 무조건 일단 깔아야 돼. 접착력을 높여야 되니까. 맞아. 그다음에 이런 야채들. 야채랑 아까 그 무슨 매콤한 고기, 다진 고기도 올리고 부화함을 꼭 올려줘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치즈 소스도 조금 올려주고 거의 소스 날린데? 그리고 고기. 그래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닭고기가 되게 맛있다. 닭고기 맛이 정확하게 느껴지고 이 안에 야채들도 무르지 않아서 되게 맛있는데요, 다? 너 레몬까지 뿌린 거 대단하다. 사실 귀찮잖아. 그러니까 뭔가 막 뿌리고 막 만들고 하는 거 사실 그거에서 제일 귀찮잖아요. 이것저것 떠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잘해? 그런 거 잘해. 멕시코 음식을 못 먹는 친구들도 먹을 수 있는 게 고수를 따로 빼놔서 음식 여기에는 고수가 없거든요. 진짜 빕스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이 메가 크런치 진짜 별거 없거든요. 감튀가 촉촉한 것도 아니고 되게 딱딱해. 깍짝 튀겨서 그냥 꿀 뿌린 거 말고 없거든. 난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항상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뷔페 오는 걸 진짜 너무 즐겨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소식 너무 행복하거든요. 일단 제 기준으로는 진짜 좋아요. 훨씬 새우 이거 아까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뭔 맛이지 이거? 이런 건 원래 껍질 자체로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여서 껍질 같이 먹었는데 뭔가 양념이 막 엄청 맛이 강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달고나 같이 설탕이 좀 탄 것 같은 그런 카라멜 같은 그런 뭔가 향이 좀 막 느껴지고 그리고는 다 새우 맛이거든요. 뭔가 애매하냐? 저는 이렇게 튀긴 거나 이렇게 바짝 구운 껍질은 먹는 거 좋아해요. 좀 고소해가지고 근데 머리는 조금 억세서 못 먹는데 껍질 까먹으면 그냥 새우인 줄 알 것 같아. 그리고 양념 맛이 많이 안 나. 생각보다 아쉽네. 척추씨는 역시 간단하게 먹어야 돼. 하나 만들어 먹자. 원래 빅스는 쌀국수가 맛있거든. 그래서 저는 누드레이. 한 입만. 딱 한 입. 딱이네. 올리고 넣으나? 지금은 잘 튀겨졌습니다. 어? 나 피로 눌렀다. 그럼 나 어떡해? 망한 거지. 나 마라탕 먹을 거야? 어, 그래 보였어. 새우 나왔다니까 마라탕 먹어봐야지. 떠나자, 떠나자. 야, 너 거기 쌀국수 하자. 난 고수 넣을 건데. 아, 그치. 미래지향적인 이 로봇을 이용해서 쌀국수로도 쌀국수로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기요, 저 쌀국수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우와, 이건 잘한다. 잘하는데? 털었네? 아니 근데 나 여태까지 봤던 초코봉수 중에 가장 빨리 내려. 아니 저거 너무 시간이어서 계속 보게 되네. 아 나 쌀국수 못 먹을랬구나. 아 다행이다. 아니야 누나가 소통을 해서 묶어줬네. 아 그런가? 고마워 그러면. 이게 저녁에 나오는 거네. 어 그런가 봐. 이거 기다려. 요즘은 치킨을 하는 거 이거 없는 호불호 있는 거 알죠? 나는 불호. 저는 그 우와 우와. 되게 색깔 좋은 게 맛있어 보이네. 꽃게 한번 먹어볼까? 파인애플을 뽑는 꽃게. 와 그거 맛있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리코타. 올리브를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파인애플을 품은 꽃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랑 이제 쌀국수 삭 먹인 고수를 넣었네.
빕스의 자랑 쌀국수. 진짜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빕스는 쌀국수 국물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걸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쌀국수 집이 많이 없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쌀국수 집이 없었어, 매장이 많이. 근데 요즘에야 쌀국수가 되게 흔하고 찾아 먹을 수 있지만 그때 쌀국수 먹기가 되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나. 살짝 이 레몬 같은 이 향과 이 맛. 아직도 기억나. 나 옛날에 친구들이랑 이 쌀국수 국물 엄청 리필해 먹었거든. 지금은 이런데 그때는 이렇게 국물을 뜰 수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럼 떠먹었던 것 같아. 자, 이 달걀. 되게 부드러운데 달달하네. 되게 물 비율이 많이 넣으셨나 봐. 그래서 되게 푸딩보다도 더 부드러운 질감? 근데 제 기준 조금 달아요. 좀 설탕이 들어간 것 같아. 달달해. 근데 비리진 않아요. 피치 샐러드. 리코타 치즈랑. 반점이 있다 여기. 더워. 창이 커튼을 쳐도 뜨거워요. 더위 타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뜨거워. 아니면 저녁에 와. 되게 뜨겁네. 피자가 인기가 많겠다. 피자가 되게 맛있네. 여기에 리코타 치즈 올려주세요. 게를 먹기 전에 파인애플. 메이플 시럽 뿌렸나? 메이플 시럽 그냥 엄청 많이 나는데? 그냥 파인애플은 이 섬유질이 이에 좀 많이 걸리고 좀 그 아삭하면서 그 섬유질 딱딱한 거 좀 섬유질 걸리잖아요. 구운 거는 살짝 말랑해져가지고 섬유질도 좀 말랑말랑해. 그걸 좀 더 먹기가 편해. 맛도 좀 더 강해. 그리고 근데 이 메이플 향도 느껴져서 괜찮은데요? 맛있다. 그리고 막 엄청 뜨겁지 않아요. 이게 밖에 계속 있었던 거라 조금 미지근하다가. 조개도 있어? 내가 뷔페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너가 먹고 싶은 거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각자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 왜 항상 그러잖아요? 데이트나 어디 나가거나 친구들이랑 뭐 먹어. 뭐 먹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뷔페로 가는 거죠. 난 좀 그런 편이긴 해. 진짜 아, 애매하면 뷔페 가자. 뭐 하니 필요한데 어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진짜 다양하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맥주 가져왔네? 생맥주야? 응.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고속건조라가 더 맛있어. 응? 그래도 이것도 되게 고급 버전인 게 바질 향이 되게 많이 되지고 바질 페스토야? 그냥 피자 자체가 좀 화덕 피자여서 그런가 맛있네요. 피자가 되게 맛있네요. 저도 게를 한번 발라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맛있는 친구인데 손이 많이 가서. 근데 살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상무님께서 잘라주신 오빠야 살 되게 많아요. 뭐예요? 너무 맛있어. 야, 걔 왜 이렇게 맛있어? 그 애가 연해서. 먹기 어렵지 않아. 살도 너무 달고요. 걔 향도 진짜 진하고. 야, 걔 존맛. 걔 존맛. 그리고 이게 막 식거나 막 그렇게 차가운 게 아니고 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따뜻해서 더 그런 비린 맛도 안 느끼고 아주 맛있는데요? 나도 해볼게. 우와, 아니 살 진짜 많아. 아니 내가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이거 너무 맛있어서 못 하겠어. 와, 먹기가 조금 귀찮을지언정 먹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떡볶이. 떡볶이. 와인 안주로 나왔던 여보. 피치 어쩌죠? 와인 안주도 먹어봐야겠네. 뻑뻑하긴 한데, 맛있는데, 이거? 적당히 달고, 와인을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 그런 맛이야. 안 달아서 좋다. 요거는 사과랑 햄이 올라와 있는. 살짝 얘는 대충 어느 정도 맛이 예상 가긴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디저트 먹어야겠죠. 잠깐 어느 정도 훑었으니까 또 와플 한번 먹어주고 디너를 또 먹어야 되는 거 있습니까? 인정. 오, 얼음 동동. 참기름 살짝 해야지. 여기는 된장국이 있네. 그 애슐리는 미역국이라면 난 된장국. 내 미역국처럼 된장국도 사랑하거든. 근데 건더기가 아예 없는 깔끔한 느낌. 60% 정도 중앙에 넣어달래요. 넣고. 그리고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자몽헐리 분액 스파클리티 히비스커스 스파클리티. 저는 히비스커스 먹어볼래요. 얼음을 넣은 다음에 이제 여기 시럽을 넣어요. 와플이 너무 귀엽게 잘 됐는걸? 우와. 끝! 아까 제가 탄 이거 맛있어요. 인위적이지 않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예. 뜨거워. 캐피언 마이너 나는 샴푸제입니다. 여기 와플 믹스 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와플 믹스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퐁신하달까? 이번엔 기본 그냥 생크림만 있는 버전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 입고 또 차이가 커요, 여러분. 이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뜨거운 거에 만났을 때 뭔가 입에서 이게 이루는 이 콜라보레이션이 아주 그냥 이렇게 먹을 때랑 또 달라. 이것도 맛있긴 한데 아이스크림 언제 먹는 게 진짜 와플 제대로 먹는 거. 아, 저처럼 부드럽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좀 많이 눅눅해졌어라고 할 정도로 좀 느끼는 차이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시킬 때 바로 시키지 않으면 부드러움 때문에 금방 눅눅해질 것 같아요. 다섯 컵. 근데 이렇게 해서 얼마지? 디너 샐러드 두 명에서 95,800원. 와, 가격 많이 나간다. 프리미어여서 그런가? 아, 가격 되게 많이 나간다. 원래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두 배네요? 여기 메뉴가 왜 오는 거지? 맛있지? 솔직히 근데 애슐리 미역국이 더 맛있긴 하다. 나는 이게 최근에 먹은 게 애슐리여가지고 괜히 생각이 나네. 근데 가지수가 많긴 해. 근데 가지수가 많긴 한데 해물류가 거의 반이거든요? 좀 5대5 느낌 날 정도로 여기는 해산물이 거의 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해산물도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기엔 또 비스 적합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또 따로 스테이크 시킬 수 있잖아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 스테이크에다가 같이 이렇게 먹기에는 좋고 또 여기 컵을 주시거든요? 아까 상류가 맥주 먹었는데 와인도 이렇게 리필해 먹을 수 있다는 점. 근데 뭔가 술 진짜 먹기에는 4만원대면 괜찮다. 아, 완전. 굳이 생각해보면 생맥에다가 안주 진짜 다양하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데이트로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창가 이렇게 보면서 뭔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호캉스 그런 데 앉아있는 것 같지 않냐? 라운지에? 그냥 이렇게만 앉아있으면 제가 보고 있는 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녁 메뉴로 나온 샐러드. 오, 되게 싱그러워 보인다. 오징어랑 새우랑 참외 카르파치오라고 해서 이거랑 요게 메뉴가 나왔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치즈가 3종 치즈 이렇게 또 나오네. 그리고 디너에는 이렇게 대게가 또 나옵니다. 이
이거는 시원하게 먹는 게인가 보다. 그런가 봐. 아스파라거스 슈림프 리조또. 우와 맛있겠다. 립 맛있겠는데? BBQ가 이거 되게 맛있네. 우와 부드러워. 이거 타코에 싸먹어도 맛있겠다. 아니 여러분 진짜 저희가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렸어요 여기까지. 근데 오시더니 아 혹시 많이 더우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아 네 좀 더워서요 라 했더니 어 저희가 선풍기 그럼 갖다 드릴게요 하더니 아니 너무 좋은 서비스다. 이건 진짜 완전 완벽하다. 하나도 안 덥네 이제.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해. 심지어 이게 지금 그걸 할 수가 있어. 이 바람 쐬기도 할 수 있는. 자 따온 거 먹어볼 거예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딜러가 엄청 많이 바뀌진 않는 것 같아서 먹어봐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일단 삼겹살 나온 거? 와 바베큐 진짜 맛있다. 딱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훈제 살짝 조금 양념이 좀 가미된 느낌인데 되게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파인애플은 계속 먹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 대단한데? 넌 정말 해산물을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만 잘 먹는다 해산물을 참. 그냥 감튀에다가 저기 트러플 꿀 있거든요 뿌려 먹는 거? 뿌리니까 트러플 감튀 돼서 너무 좋아.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지? 응. 그 아까 떠온 그 리조또거든요? 응? 나 첫입 먹자마자 왜 표정이 그랬냐면 맨밥을 그냥 물에다가 불렸는데 그러니까 익은 밥을 물에 불렸어 따뜻하게. 그리고 그냥 살짝의 크림 맛 말고는 그냥 다 따먹는데? 더 끓이면 모르겠어. 그걸 좀 갈아야 될 것 같아. 너무 밥알이 커서 보리밥처럼 알이 엄청 크거든요? 이 밥알이? 못 먹을 맛은 아닌데 굳이? 근데 이것 또한 조리법 따라 다를걸? 그러니까 조리법은 아마 매뉴얼대로 있겠지만 어떻게 조리하는 데서 맛이 좀 차이가 있을 것들이지. 근데 립도 먹어봐야 돼. 와, 립 진짜 막 아, 변한 거 하나도 없네, 리뷰. 빕스 소스 맛이 있어. 이 바베큐 콩잎 소스 맛. 근데 개인적으로 이 훈제 삼겹살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파인애플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레드와인. 나는 와인을 잘 몰라서 와인에 대한 리뷰를 하기가 어려워. 진짜 나 술을 잘 모르니까. 화이트와인. 화이트와인은 가벼워서 여자분들이 즐기기 되게 좋은. 레드와인은 크게 특징이 없네. 무난해. 두 종류씩 있어. 화이트 두 종류, 레드 두 종류. 여러분 김치 없다 여기? 그러니까 김치가 어떤 식으로 있냐면 무김치로 비빔밥 만드는 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생채. 근데 난 무생채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알죠? 고추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추김치. 많이 아쉬워요. 주? 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야 되게 진짜 맛있다. 와 근데 되게 맛있는데요? 되게 개가 다 맛있다.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오, 디저트 이탈리안 티라미수가 시그니처 디저트래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엄청 반가운 이 석기시대 초콜릿도 있고 과일류도 이렇게 화채.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뭐 하나 빼가지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먹고 싶었는지. 뭐 별로 안 먹고 싶었잖아. 그냥 초코 저거를 먹고 싶었잖아.
아, 초코 무친 콘. 근데 이 콘이 좀 눅눅해서 생각보다 좀 그냥 그러네. 근데 이렇게 해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저만 이러고 온 거 아니잖아요. 다들 이렇게 놀아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해보죠. 언제 해보겠어요, 제가. 수다. 내가 잘못했네. 초코를 먹고 수박을 먹었으면 안 되는데. 수박이 하나도 안 맛이 안 나. 티라미수. 뭐 또 빕스 시그니처라고 하면 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티라미수도 괜찮은데요? 아까 제가 먹은 그 빨간 색깔 옆에 있던 게 블랙 허니 자몽 이것도 있거든요? 이거 드셔보세요. 여러분 저 이제 갈 건데요. 여기 주차 금액을 또 이제 추가로 좀 알려드리자면 빕스에서 2시간 쿠폰을 이용권을 줘요. 그래서 2시간 무료 쿠폰을 받고 그 외에 추가된 건 10분에 1,500원이에요. 근데 10분에 1,500원이면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쏜살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 총 가격과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런치와 디너의 그 차이가 저는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충분히 런치 평일 런치 뭐 이렇게 즐겨도 여러분들이 만족하면서 식사하실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뭐 지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용한 여기 목동점은 뷰 자체를 보는 그 즐거움도 있어가지고 커플 데이트 뭐 이런 거 할 때는 와서 또 식사랑 술 같이 먹기 좋은 곳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건요. 아 꽃게랑 되게 진짜 맛있게 먹었고 편한 거 따지면 그냥 피자가 좀 그냥 제일 무난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화덕피자가 그냥 무난했던 것 같고 꽃게랑 되긴 진짜 맛있어서 솔직히 나는 그걸로 일단 스타트를 해도 될 것 같을 정도로 되게 맛있게 뽕 제대로 뽑은 것 같습니다. 어쩌록 되게 재밌게 즐겁게 먹었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뷔페가 있다면 거기 또 요목조목 먹어가지고 런치와 디너를 한 배 또 같이 즐기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주차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안녕히 계세요.